자, 이분이신데 들어와서 캐릭터 좀 보도록 합시다. 갓파더 232대 전직 대남이고요. 소지금 50만원, 시용등급 80. 자, 본캐 청룡부 오연자 풀태 232, 체력 5000, 지력 6700. 아, 풀 외변 군신 노부츠나 절두반상 고담센. 오, 이게 선 노부츠나지? 내가 내린다. 진영 집어 없고요. 200씩 개발석 수호부 신 뭐야 이거? 태투에다가 변공명 만화 6800 개발석 209 강내 깨진 동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저거를 잡나 보네? 이게 잡히나? 신기하다. 250 말레 음량사 있고요. 210 항우. 아, 항우 주사 주사 대만 짐. 어? 잠깐만, 맹호 생일줄을 하긴 한 거네? 공병력 글러 아니냐고? 아니 아니, 공병력 글러가 아니고 기습 10개에다가 경렬 5개 찍었고요. 캐릭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러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깨진 동리가 460개가 들고 있죠. 풀레면 중금 물정, 중금 물정 하나 있고요. 노부츠나가 사냥을 하면서 많이 죽나 보지? 뽕담을 600개나 주고 있는 거는 이게 노부츠나가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장수 좀 볼까? 뇌전차 김유신, 흑룡차 미나모토, 발사과 오행기 항우 유방. 어? 잠? 장수가 5마리밖에 없네. 유방 이런 손병을 2장 먹은 거야? 3장 드셨어요? 아, 페르난도가 있구나. 페르난도, 맹호, 항우, 뇌공, 발사꺼, 노부츠나. 아, 이렇게 지금 6마리 장수고 유방은 저기에 있는 거겠죠? 자, 주마까지 본 다음에 메모장 같이 봅시다. 206 흑룡차, 190 유방, 181 김유신. 손병 3장에다가 식객은 하나도 안 먹은 거네. 그러면은 격수는 232 대남. 격수 대남 아니잖아. 왜 락고 치는 거죠? 격수 230, 243 노부츠나잖아. 사냥터는 가인이랑 신전 코브라. 장수 조합은 노부츠나, 맹호, 개발서, 강내공, 페르난데스. 어쨌든 간에 장수 6마리 있고요. 자본은 4억. 자본 4억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 노부츠나 말리고 진로가 어렵습니다. 목표는 효율적인 테크트리를 타고 싶은데, 만레프에 지국을 가고 싶은데 지국을 가도 딱히 사냥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재가 많은 노부츠나 사냥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딱히 지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부츠나와 효율이 좋은 사천화 부탁드립니다. 이미 비효율의 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왜? 자, 알겠습니다. 노부츠나랑 효율 좋은 사천화, 이게 데미지 개수야?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따지면? 지우천왕은 공버프 100당 힘 71.43이고요. 다문천왕은 공버프 100당 지력 53.33. 광목천왕은 공버프 100당 생명력 53.57. 고천극 착용시 44.64. 증장은 공버프 100당 민첩 58.3. 고천주 착용시 50.72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타천왕도 많이 올려주는데, 많이 올려줘. 공격력 생각보다 많이 올려줘요. 물론 지국 같은 애들은 염령 사신 데미지 공식을 보면은 공격력과 힘의 비율이 1대1이고 힘 1당 공격 0.4 증가 때문에 데미지 공식에 적용하면 힘은 공격력 1.4라고 볼 수 있다. 즉 공증 627은 힘 447의 증가, 이는 후랑제는 사지국 환갑 증가 수치보다 높다. 지국템 가격 300억에서 400억 효과. 눈사태 데미지 공식을 보면은 공격 1당 지력 수치는 42분의 22.5이기 때문에 이는 사사령 주작손에서 사령갑 후 변담은 증가 수치보다 높다. 다문템 가격 200억 효과. 증장천왕 같은 경우는 공증 627은 민첩 365, 이는 풀바투에서 바투 갑투요에서 증장 신장 증가 수치보다 높다. 증당템으로는 60에서 70억 효과. 풍룡선 같은 경우는 28분의 15이기 때문에 체력 335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는 사마 주작기에서 사마마 광목장신 증가 수치보다 높다.
광목템 100억 이상의 효과 뭐 이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거를 다 풀어 설명하자면은 지금 방송을 한 5시에 종료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높지나 효율이 좋은 사천왕 뭘 가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막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위를 매겨놨지만 여기를 그러면은 지국이 제일 효율 좋고 그 다음 다문이고 그 다음 광목이고 그 다음 증장이니까 그러면은 뭐 지국을 가야겠네 다문을 가야겠네 상관없습니다. 뭘 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말림 노부츠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기 때문에 내 사천왕의 스펙이 이미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고 싶은 사천왕 가는 게 정답이다. 이거는 내가 사냥을 한번 해볼게. 노부츠나로 직접 사냥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한번 해봐야겠지. 철계리 못 잡으면 철계리를 어떻게 잡아. 안돼. 여기까지인가? 0번 2번 안돼. 0번 수행은 여기까지. 조금 애매하네. 2번 0번 수행은 여기까지. 4번 3번 5번 3번 0번 2번. 나 노부츠나 말렙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걸로 나 말렙 찍어야 돼? 0번 2번 5번 2번 야, 여우와 크리드니가 잘 잡. 0번 2번 스마라이. 0번 2번 0번 2번 여기까지인가. 아 피 존나 남네. 아 씨 아니 대길이 피가 계속 이만큼 남아. 0번 2번 스마라이 아토와 타노. 아토와 타노 20초 걸리는데? 원래 이렇게 걸려요? 대장 주인분 이거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냥하고 있는 거 맞아요? 0번 2번 주바가 들어간 거 맞지? 야, 가인보다 잘 잡히네. 아니야? 더 좋은 사냥터 있습니까? 어디서? 우와, 야, 크리터진가 세다. 아닌데? 별로 안 쓴데? 똑같은데? 크리 터진 안 터진 클리어 타임 똑같네? 0번 2번
터지네. 오케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사냥터는 말레까지는 신전 거미 잡으시는 게 신전 코브라는 너무 터지는 거 맞고, 자 지구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소음물이 못 버티는구나. 근데 어우 야. 야 근데 칼자루 하나 먹었다. 아 어? 불사신부가 없어? 기린 800만원 선이네요. 엥? 매물타 어디 갔어? 마 700, 베이 800, 베이 800? 와 시골 서브라서 매물이 없구나. 담은 비파 조각 84만원 실한가? 담수석 880만원 끈도 별로겠다. 끈도 별로겠다. 기린 근원 아니면은 광목천왕 아니면은 다문천왕 이 정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비근이나 오 아무도 안 잡아. 아 지금 지금 경변이지. 20초 걸리네. 아니 본진으로 어그로 끌리는데? 써야겠는데 근데? 아! 오! 아! 오! 공중 때문에 힘든가? 오, 약하다. 아! 이거는 패시브가 없어서 죽는 거야. 이거는 노 패시브라 죽는 거. 한 분자 잡는 문제 없겠다. 여기보다 지구가 더 쉽다고? 지구는 돈이 안 된다니까? 지구 잡으러 갈 바에 그냥 기근 태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유, 패시브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잡아. 근데 내가 여기 패시브 있으면은 잡을 것 같은데, 기린 근원 아니면은 다문천왕인데, 다문천왕은 패시브 필요해요. 다문천왕, 만약에 다문천왕 오는 게 귀찮다, 오는 게 짜증나면 기린 도발부 사냥, 도발부 사냥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말렙을 신전 거미에서 말렙 일단 찍고, 그 다음에는 돈 사냥터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린 근원이나 다문천왕 이게 두 곳 정도 추천해드렸고요. 가고 싶은 천왕 같은 경우는 뭐 증장 빼고, 첫 천왕이시니까 증장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세 개 천왕 중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능하면은 지국이 제일 좋긴 하지. 노부츠나랑 일단 딜러가 이거 속성이 같으니까 투 딜러로 쓸 수가 있으니까. 패시브 레벨링이랑 신용등급 이제 1순위로, 아 맞아 신용등급도 좀 올리셔야 되는군요. 신용도가 100만이네 와 겁나나죠. 주간 퀘스트 한자 시험 등으로 이거 대만에서 신용도 100까지 찍어주세요. 시연 거리가 짧아서 노부츠나 코브라 중앙으로 해서 잡으면 노부츠나 죽고 3분의 2 정도만 놓고 때리면 되던데요. 아 뭐 본인이 잘 안 죽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죽으니까 그런 거고, 내가 사냥했을 때 죽어서 그런 거고. 코브라 사냥할 때 효율 좋게 안 죽고 사냥 가능하시면 코브라 사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진로 상담 혹시 내용에 본인이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싶은 점, 얼음나무 물회정수, 얼음나무도 괜찮네. 물회정수 가격 250 이상이면 나쁘지 않음.
철계리 잡으려면 탱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대나무로 철계리 못 버티죠? 철계리는 지금 스펙으로는 절대 못 잡아요. 대나무를 대녀로 바꾸시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없겠다. 못 잡아요. 지금 노브 세팅이면 어디 갈 수 있냐고? 뭐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지. 본인이 지금 당장 생각하는 곳은 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고천검 지우 기준이야. 오케이, 인하님. 그러면은 노부츠나 진로 상담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유튜브에 편집이 돼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다리시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시지.